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잠깐만요. 야, 아니 왜 아무 일도 없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종료됐지. 3주째. 종료라고. 종료. 곧 아이가 나오는 네. 예비 아빠가 되실 자기소개를 잠깐 해주세요. 저는 영국에서 네. 살고 있고 네. 이경돈이라고 합니다. 네. 영상 애니메이션 쪽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뮤직비디오 쪽도 많이 수요가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방향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바보야 바라보는 왜 말 우린 특별하가 다 you and I 원래 그 예술가들이 많이 사는 해큰이라는 도시에 10년 10년을 네 10년 있다가 왔어요. 이 네. 이 시골까지 오시게 된 이유가 뭔가요? 윈블던 쪽이 평화로운 느낌? 그게 좀 커서 이제 와보면 항상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여기는 편안한 곳, 해크니는 이제 내가 정말 막 친구들이랑 술도 먹고 할 수 있는 곳. 네. 아침 공기가 좀 다르고. 왜요? 특히 제가 완전히 센트럴 쪽에 살았어가지고 거기는 항상 뭐 사이렌 소리 그런 게 항상 이제 같이 살았는데 소음이 없으니까 같이 조용하고 공기도 깨끗한 기분? 그쵸. 이 동네는 진짜 새소리밖에 안 나. 야, 아니 왜 아무 일도 없지? 분명히 금요일 저녁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멀리서 들리는 이 도시 소음? 네. 그런 게 없어요. 이사 올 때 조금 뭔가 새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이런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저요? 이사하고 네. 한 10일 됐나요? 열흘밖에 안 됐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아유 뉴비네 뉴비. 동네 기웃거린 건 꽤 오래됐어요. 맨날 맨날 나가서 기웃기웃거리고 집 보느라고. 너무 좋다 이러고. 이제 3주 남았습니다. 3주? 너무 무서워. 진짜 무서워요. 아직도 사실 실감은 안 나지만 이제 뭐 데뷔는 해야겠다. 이것저것 사게 됐대요. 지난번에 저희 식사를 한번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만두랑에서 저희 출산과 육아의 과정을 충분히 나누기 위해서 그때 질문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잠깐만요. 그날 만두랑 찍을 때 하세요. 이렇게 그날 하고 싶으셨던 질문 중에서 못하셨던 게 뭔가요? 이제 엠바고가 풀렸습니다. 병원도 갔고 맞아요. 선생님도 같아요. 선생님도 갔고 하니까 마크 존스 선생님. 저희 마크 존스 선생님 좋으시죠? 리차드 기어 닮아서 그죠. 너무 신사요. 멋있어요. 애기 낳을 때도 되게 젠틀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전혀 흥분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맞아. 푸시 well done. 수치 좋으면 항상 보면 이제 happy 이러는데 수치가 너무 안 좋은데 unhappy 이렇게 톤이 똑같아요. 항상 아직은 아예 모르니까 네네. 첫 일주일이 어땠는지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근데 저희는 조리원이 없잖아요. 그 2-3주를 집에서 보내야 된다는 거 막 깨서 운다든지 의사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냥 이런 소리만 내면서 진짜 요만한데 그 요만했어요. 연우가 되게 작게 나왔는데 울음소리가 엄청 컸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울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머리만 나왔는데 울고 있는 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울어가지고 그 마크 존 선생님도 진짜 깜짝 놀라고 근데 여기가 차있죠. 이거 뭘 공기를 빼는데 뭐 물 같은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운대요. 보통 마크 존 선생님도 진짜 내가 애기 진짜 많이 봤는데 이거는 흔하지는 않은 경우고 아마 말이 되게 빠르고 많겠다고 그랬는데 네 정말이에요. 정말 빨랐고 말이 엄청나게 많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본인은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네? 그러지 않았나? 출산을 하고 싶다고요? 아니 그 대동. 대보면은 여기서 느껴지는데 안에서 움직이는 건 어떨지. 아 왜 내 배에서 태동이 안 일어나는 건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않았고 이건 알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지금은 너무 그쵸, 나도 그 파워가 크니까 맞아. 정말 처음에 둘 다 놀랄 때 여기서 또 안 느껴질 때. 네. 어떻게 설명해 줬어요, 혜미가? 뭐 어떤 느낌이라고? 잉어? 잉어. 뭔가 배 안에서 움직이는 느낌? 처음엔 금붕어. 처음엔 금붕어. 이렇게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이런 느낌. 그래서 자다가도 되게 많이 깨잖아요. 맞아. 쥐도 많이 나고. 맞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아기가 나오면 어차피 잠을 못 자니까 연습시키는 거라고. 그게 주변에서 제일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진짜 한 달 사라지고 이렇게 허리가 굽어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흰머리 생기고. 흰머리 딱 생기고. 머리를 하얗게 세면서 네. 정말 졸려가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난 애가 있거든요. 3주 됐나? 3주. 한 달 정도 안 된 친구가 있는데 저는 아 행복해 행복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졸린 목소리로 행복한 게 다 상쇄 시켜줘 그런 친구가 2명, 3명 정도 있어서 보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아,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이제 보이고 애기 아빠들이 정말 이렇게 넋이 나가서 걸어다니는 게 보이고 애기 하나 안고 이게 내 미래구나. 이제 부모가 되면서 알게 되는 것들 또 되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진짜 수백만 가지가 있는데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결코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사유리 씨가 아이한테 유서를 남기는 그런 절에서 하는 체험을 했는데 그때 사유리 씨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실패만 있었던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게 너란다. 이런 이야기를 아이한테 유서로 남기고 싶다고 썼는데 내가 잘 살았을까? 나는 괜찮은 인간일까?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 단 하나 아이를 낳았던 경험만이 확실하게 빛나고 있는 일인 거. 전환이 확실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은 3주가 남아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네. 아직 저는 실감입니다. 그쵸. 경건 씨가 오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대. 태어나서 일주일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네. 3주? 3주 남았어요. 3주 남았어요. 나 새벽에 너무 많이 일어났다고. 뭐 해야 돼? 뭐 해야 되지? 놀아야 돼. 늦잠 자고 싶으면 늦잠을 자거야. 맞아. 그거를 할 수 있잖아. 막 즉흥적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종료됐지. 이제. 3주째. 종료라고. 종료. 없을 때는 그 행복을 모르지. 없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만이 갖고 있는 행복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못 느끼는 만약에 그 운동선수라 그러면 축구선수로서 골을 넣었을 때의 기쁨을 모르잖아 다른 사람들. 그치 공감할 수 없어. 대화만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이 느낌이 어떤지 이 기쁨이 어떤지 이 행복감이 어떤지 그게 똑같은 거 같아. 그러네. 말로 이거를 설명한다고 하셔도 그게 감이 안 오지. 그게 맞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어. 뛴 시간에 비해 평점은 아주 높은 좋은 경기를 해줬어. 안녕! 바이! 얼마 전에 글로벌을 가지고 애들이 이제 베스비오 화산은 이탈리아에 있어. 저도 신나가지고 그래 폼페이 왜 폼페이에서 여러 명이 죽었잖아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거기서 세 명이 저한테 모여서 죽었어? 그 눈빛이 모여가지고 그러길래 제가 근데 파쇄류가 너무 빨라서 그냥 고통 없이 죽었어. 근데 애들이 정말 이걸 받아들이 혼란스러운 그 표정을 제가 봤어요. 세 명 다. 제가 그걸 며칠 생각을 했다니까. 이거를 도대체 그 수위 그 애기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애들에게 이제 그런 죽음이나 근데 벌써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그리고 읽는 책이나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의외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죽음이나 저는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네 그냥 접근을 하더라고요. 네 아직도 과제기는 한 것 같아요. 저번에 만났을 때 그 학교 네 학교가 아니고 널서리 네네네 어린이집 우유 머리에 꽂혀가지고 네 포레스트 스쿨 그게 저 인스타도 팔로우하고 키우고 싶은 그런 방식? 막 지득탕에서 비 올 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때 막 그래 이거야 내가 아버지 딸을 러시아에서 살았었는데 좋았던 거는 그런 자연 약간 어떤 정말 낚시를 해서 정말 뭐 이렇게 잡아서 그걸
그 자리에서 튀겨서 먹고 그런 거를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여행 간 거. 막 남미 이런. 둘이. 막 파타고니아 이런 산 막 올라가고 낚시하고 막 같이 이제 성인 되면 뭐 거기 위스키도 유명하니까 막 위스키도 한잔 하고 막 그런 거는 해보고 싶어요. 3주 뒤에 어떨지. 3주 뒤에 어떨지. 자, 여름이한테 영상 편지. 여름이 아 3주 잘 버티고 3주 뒤에 봅시다. 일단 만나자. 일단 만나자. 혜미 네. 여름이한테 건강하게만 나와주면 바랄 게 없겠다. 자, 이쯤에서 여름이를 위한 만두랑 팀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있고. 네. 힙한 베이비다. 에어조던. 아, 네. 너무 귀엽다. 진짜 애기. 아우! 진짜 귀엽다. 여름이의 순산을 기원하며, 진짜. 요거를 신고 아장아장 걸을 여름이를 저희도 만나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혜미 순산하세요. 감사합니다.